네, 먼저 오늘 작업할 이미지를 한장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언덕 위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요 하늘이 있는데, 이제 하늘색 배경을 이제 없애고, 나무랑 이제 언덕을 추출을 해서, 요 배경, 구름 있는 요 하늘색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색 이미지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보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부분의 경계선이 약간 이제 불분명하거나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느끼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계를 선택을 할때 펜툴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RGB 색상을 이용을 해서 색상이 약간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 자체가 약간 단조로울 때 사용하면 약간 좀 편리한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배경이라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자물쇠가 걸러진 상태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요거를 레이어화를 시켜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자물쇠 모양 버튼에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줘도 되고, 안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 레이어 창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레이어화가 됩니다. 요 레이어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혼합 옵션에 보게 되면 이 색상, RGB 색상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어떻게 보면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의 하늘을 추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치를 밑에 있는 삼각형을 이제 눌러서 수치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색상을 약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한160 정도로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색상 수치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보더라도 기존의 원본 이미지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더라도 단몇분 만에, 빠르게 하면 몇초 만에도 될수 있겠죠. 이렇게 몇분 만에 이렇게 작업을 좀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추출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레이어를 하나 이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약에 흰색으로 칠해주고 보게 되면 이제 요거 나무 이미지만 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배경이 흰색에다가는 뭐 그라데이션트를 넣어주거나 다른 배경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주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다른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